일회용품 제로. 안녕하십니까. 삼성문화재단 대표이사 유문형입니다. 삼성문화재단도 환경부에서 시작한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일회용품 사용은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은 늘리고. 삼성문화재단은 공익목적 사업으로 리움미술관과 보안미술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술관에서는 전시 공간 구성을 위해 가벽 등 많은 자재를 일회성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재단은 22년부터 본격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모듈 파티션을 도입하여 가벽을 대체하였고, 쇼케이스와 카펫 등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일회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2년 개최한 구름 산책자전은 작품 제작, 공간 구성, 철거를 포함한 대부분의 과정에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였고, 폐자재를 재활용하는 등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ESG를 적극 실천하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전시 초대장과 브로셔는 모두 디지털로 대체하였습니다. 임직원들은 ESG 참여 문구가 적힌 텀블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가능한 온라인으로 대체하여 이동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재단 내 모든 회의에는 프린트 대신 디지털 문서를 활용하여 페이퍼리스 컴퍼니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관람객 감염병 예방을 위해 확대되었던 일회용 컵 사용을 줄여야 하는 등의 다양한 숙제가 남아있지만, 많은 이해관계자분들과 협력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할 분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이강현 전당장님이십니다. 앞으로도 삼성문화재단은 일회용품 제로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